자, 그럼 본격적으로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그야말로 치명적인 폐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렴에 대해 숨겨진 진실 첫 번째예요. 사망 원인 3위, 폐암보다도 폐렴 사망자가 더 많다. 뭐 정말요? 네. 네. 놀랐다. 저희 그 2017년까지 우리나라 주 사망 원인을 보면요. 1위가 암,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 4위가 폐렴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들어오면서부터 폐렴이 뇌혈관 질환을 누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오. 이렇게 이제 폐렴에 대한 사망률이 올라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폐렴 환자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에 이제 폐렴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저희 폐렴 발생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폐렴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의 후유증으로 이제 폐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 쓰기도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3년간 인플루엔자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이런 게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네. 올 겨울에 다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폐렴 환자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폐렴이 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폐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속에 왜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의 네. 폐는 구강이나 그 코를 통해서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유일한 우리 몸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내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진균, 결핵균 같은 균들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간다. 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비말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서 폐 내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저하되어 있을 때는 폐렴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렴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지만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폐렴은 급성 폐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폐렴 어떤 분들이 더 취약한지 살펴볼까요? 당뇨병, 심장병, 만성 질환자가 폐렴 사망 위험이 더 높다.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만성질환자들이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당뇨병, 심장병, 그 만성질환자 환자들은 우리 몸의 면역에 관계하는 백혈구, 그 백혈구 중에서 균을 잡아먹는 호중구라든지 대식구, 또 대식세포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염증을 물리치는 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분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균을 대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뇨나 만성질환자들은 어떤 그 폐렴이 어떤 중증화나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만성질환별 이 폐렴 환자의 발생의 위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 환자는 한 2배에서 한 5배, 심장질환자는 한 3배에서 한 7배, 폐질환 환자는 5배에서 무려 17배 이상 증가돼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간 폐렴을 너무 쉬운 병으로 생각했던 게 착각이구나 싶은데 이 폐렴이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이라고요, 장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폐렴은 다양한 형태로도 오지만 합병증도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폐렴에 의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라는 것은 예. 폐렴이 균이 들어와서 폐렴이 생긴 부위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장기들이 기능을 잃도록 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뇌 기능, 심장 기능들이 저하될 수 있고 혈압도 떨어져서 폐혈성 쇼크에 이를 수 있고 생명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요, 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폐렴이 있는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또 전체 폐에 퍼져서 폐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숨이 많이 차고 높은 농도의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말 보통 무서운 게 아닌데 더 놀라운 건 코로나19하고도 네.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후유증 폐렴이 가장 흔하고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온 다음에 폐렴이 더 위험한 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도 우리가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이런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에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세균에 대한 침투 능력을 방어하는 능력 같은 게 떨어지게 돼 있어서 폐렴구근 같은 세균의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이런 세균에 대한 침투의 방어 능력도 떨어지고 네. 또 들어온 세균을 배출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폐렴이 잘 생기게 되고요. 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폐렴이 더 흔하고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네. 코로나19 후에 입원한 환자의 가장 58% 정도가 호흡기 감염이 원인이었고요. 그중에 77%가 폐렴으로 입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폐렴을 각별히 더 주의할 분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살펴봅니다. 노인의 폐렴은 예고 없이 급습한다. 노인들과 젊은 층과 폐렴의 증상도 아예 다르다고요? 우리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이라고 하면 열이 나고 기침을 네. 하고 몸살이 심하고 누런가리가 나고 이런 건 이제 폐렴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기력이 없고 식욕이 없거나 자꾸 졸려한다거나 뭐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헛소리하는 증상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아유 그냥 노안이구나 하고 이제 방치했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실제로 치매나 중풍이 오셨나 하고 병원에 진료로 왔다가 폐렴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르신들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이 폐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골든 타임을 사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김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 그 병원균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이 저하돼 있으시기 때문에 방어 기전도 약합니다. 또한 가래 배출 기능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들도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폐렴이 발생을 하시더라도 폐렴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또 폐렴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늦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폐렴의 이제 중증화라든지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병원에 일찍 내원하셔서 일찍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그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폐렴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